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렵게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여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겨운 어머니의 눈물도로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그는 그 학교에서 수석 졸업생으로 상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졸업식장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초라하고 누추한 자신의 모습이 수석 졸업을 차지한 아들의 영예에 오점이라도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간곡히 권유하여 어머니를 졸업식장에 모시고 나갔다고 합니다. 아들은 졸업연설을 통해서 수석 졸업의 영광을 하나님과 스승님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속에서 그는 학장으로부터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자신의 목에 걸지 않고 두 손으로 받쳐들고는 청중들 틈으로 떠벅떠벅 걸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초라한 옷을 입은 어머니에게로 쏠렸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달은 마땅히 어머니께서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는 어머니 목에 금메달을 걸어드렸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졸업연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긴 박수를 보내면서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 후 그는 그 대학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는 미국의 제28대 미국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미국의 1승 대통령이라고 합니다.